안녕하세요.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스팸과 김치를 이용해서 스팸 김치 볶음밥을 만들 건데요. 김치 볶음밥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초간단 레시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처음에 스팸을 준비하시고요. 아, 스팸을 통조림에서 잘 빼는 법 알려드릴게요. 영상처럼 스팸을 좌우로 비틀어주세요. 그 다음 통통통 쳐주시면 쏙 나옵니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지금부터 스팸을 일정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제가 준비한 스팸은 200g짜리인데 스팸을 반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은 스팸은 잘 보관해주세요. 자, 이제 스팸을 다시 잘라볼게요. 스팸은 깍둑썰기로 일정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스팸 준비가 다 끝났으면 김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김치를 영상처럼 가위로 마구마구 잘라주시면 됩니다. 김치는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해야 볶음밥이 맛있겠죠. 처음에 김치 볶음밥에 올릴 계란후라이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지금부터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불 세기는 중불입니다. 그 다음 스팸을 넣어주세요. 스팸이 잘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스팸이 다 볶아졌으면 김치를 준비하시고요. 김치를 넣어주세요. 김치 양은 입맛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김치를 많이 넣었어요. 설탕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간장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김치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밥을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밥을 맛있게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밥을 넣고 불 세기는 강중으로 해주세요. 이제 볶음밥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불을 꺼주시고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이 잘 섞이게 조금 더 볶아주세요. 와, 이제 스팸 볶음밥이 맛있게 완성이 되는데요. 그릇에 이쁘게 담아볼게요. 와, 스팸 볶음밥 정말 맛있겠다. 처음에 준비한 계란 후라이도 올려볼게요. 입맛에 따라서 김이나 통깨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스팸 김치볶음밥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스팸 김치볶음밥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저는 먹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